네, 남자의 자존심. 이길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 완벽하게 지금 마음에 들 때까지, 이길 때까지, 마음에 들게 이길 때까지 경기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말이죠. 자, 프로토스 대 테라자, 테라 대 프로토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군을 좀 생산을 해서 상대방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진짜 제 마음에 들게 이기지 못하면은 방종 안 할 겁니다. 진짜 계속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차피 내일 방송 없기 때문에 말했죠,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될 겁니다. 아, 롤드컵 어쩔 수 없이 보는 거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쭉쭉 찍어주고요. 뭐, 오늘만 끝이면 이제 실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요번 경기는 ET의 드라군. 그 드라군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초반부터 끝내는 완벽한 빌드를 보여드릴게요. 초반에 압박을 해야 된다. 압박적인 모습을. 예, 그쵸. 넬룸넬룸 할 수 있는 그런 넬룸넬룸을 보여드린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넬룸넬룸은 넬룸넬룸이라는 거야. 그쵸. 자, 이번 맵은 서킷브레이크. 두수. 자, 한수요, 저는 두수요. 자, 모요수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쭉쭉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정찰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게이트를 하나 더 지을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게로웨이를 파일럿보다 먼저 짓습니다. 이러면, 뭐야, 이거. 사람이 좀 움찔할 거예요. 빨리빨리 지우니까 난리 났어, 지는데. 막, 이 투게이트인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이러면은 상대방이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 수비적으로 가는 상대방 그냥 뚫어버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한 방에 뚫어버리는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응해!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뭐 SF 정찰을 왔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그러니까 한 대씩 치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드라군 찍히면서 넬룸넬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드라군이 두 개째까지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았어. 자, 이러면서 바로 사정거리. 자, 그럼 상대방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좋았어! 좋아, 마음에 들어!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자, 일단 우리 상대방이 일단은 가스를 캐고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넬룸넬룸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팔 하나 더 줘. 자. 자, 상대방의 그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다 확인하고 있고, 드라군으로 충분히 압박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대방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초반 출발 좋아요. 이러면서 이 드라군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찍히고 있는데 사정거리에서 약간 늦어요. 사정거리가 약간 늦을 수 있는데, 그만큼의 드라군이 한 사내방에 나올 때쯤 한 6개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내방이 응애하면서 뒤로 빼면서 응애하면서 이 뒤에 사내방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해요. 자, 들어갑니다. 랄리프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고,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지금 4드라군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갈게요. 지금 일단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자, 나가서 상대방 괴롭히는 움직임 좋습니다. 자, 일단은 4드라군 됐고요. 이제는 이제 팔레트 하나 더 짓고 나가서 상대방을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자, 지금 일단 상대방이 SCP 정찰을 왔는데 제비들을 보고 나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막기만 하면 괜찮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막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못 막게 만들겠습니다. 보세요. 못 막게 만들면 되는 거야. 못 막게. 아니, 막을 수 있으면은 의미가 없지. 못 막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SCP 커맨드 센터 이거 앞으로 나오죠. 자, 보세요. 사정거리 됐습니다. 5드라군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냥 가요. 시즈모드 뭐고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갑니다.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죠? 이게 이팅 클라쨔! 아, 뭐 이렇게 잘합니까? 이팅 클라쨔! 사대면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지지치게 생겼네! 자, 얼씨씨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잠깐만! 얼씨씨 왜 이렇게 세죠? 아니 그 사이에 벙커를 뛰었어? 자 그러면서 일단 뭐 본지 드라고 정리 안됐고 사람은 앞마당 쪽에 탱크 또 때려주면 이거 사람은 또 탱크 죽죠?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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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본진이고 뭐고 사냥은 앞마당이고 SCV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드랍을 오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입구 쪽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 사냥아. 아 SCV로 막겠다는 생각 안 되죠 절대. 앞마당 들어야 되고 게임 끝났어요. 갑니다 이거 올라갑니다. 탱크가 없어. 탱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 아 탱크 생산 안 돼요. 돈이 없잖아. 탱크를 법지도 못하게요. 헬스발 아 이제 탱크 생산하시는데 이건 안되죠 사내바. 에 제재 야 한판 더 하자 한판 더 하자.